네, 안녕하세요. 랩실캄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데스포르치에서 나온, 테사라이트 TF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테사라이트, TF 프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1, 2 이렇게 뭐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래 그런 제품이고, 사이즈는 255 사이즈로,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품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었는데, 조금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뭐 당연히 곧 나오겠지, 제품이. 곧 나오면 뭐 한번 해보지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국내 데스포르치 사이트에서, 근데 드리블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트가. 근데 이제 드리블 코리아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아마 드리블 재팬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데스포르치 회사의 명이. 그래서, 데스포르치가 이제 뭐 저는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넋놓고 있다가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 이거 못 사게 됐네 그러고 이제 리뷰를 구독자 모임에 나오는 친구한테 통해서 제가 빌려서 리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야스다 리가레스타 그 TF를 제가 리뷰를 한 이후에, 개인적인 호기심이, 리가레스타는 좀 별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후님은 물론 뭐, 좋아해서, 제가 그 축구하는 리가레스타 TF는 우리 후님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본인 신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님이 신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상 또, TF화, 일본 TF화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험벨보라트 지금 2의 TF는 이제 일본에서 재고를 구하기 힘든 제품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테사라이트가 국내에도 분명히 판매를 할 텐데 예약을 받았다고 하던데 혹시 하나 하고 들어갔더니 공교롭게도 사이즈가 255랑 245인가? 남아있었어요. 운 좋게. 제가 이거 주문을 하고 나서 이게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왜 주문했냐? 뭐 여러 번 저희 이 데스포르치 리뷰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캄피나스의 15주년 모델이었네. 15주년 모델. 캄피나스 15주년 모델을 주문을 했다가 260 사이즈로, 260 약간 신발이 헐거워서 한번 반품을 했다가, 그 제품이 꽤 고가에서 2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아마 판매가 잘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후님이 하도 캄피나스가 좋다 그래서 한번,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고 주문을 했는데, 또온 260을 신어보면 뭐 뭔가 좀안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55를 신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데, 당시에는 크게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뭐지, 그냥 갖고 있기엔 좀 가격이 비싸고 해서, 실용성 차원에서, 완벽하게 실용적 차원에, 제가 요구한 사항을 이 스펙이 못 맞춰주면, 뭐, 비싼 TFR 값을 지불하고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차라리 뭐, 아스레타 같은 거를 한 켤레 더 사서 그냥 신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이제 두번다 보냈고,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데스포르치 캄피나스의 15주년 모델, 올풀 캥거루로 되어 있는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일본 제품이 하나 있는데, 준타스에서 만든 거를 흉내내서, 준타스가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던 루지 솜브라의 올풀 캥거루 가지고 그두 가지 제품을, 그 당시 리뷰 같은 걸할 때가 아니어서, 그냥, 제품을 받았다가 신발이 좀 이상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쌍루이스를, 주문을 했죠. 제가 한번 신어보려고, 주문을 했는데, 리뷰 내용, 그 제품 리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루이스인 경우에, 그것도 이제 프로1이라는, TF 프로1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이제 이거와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는데, 그 제품은 오른발은 그래도 255로 그럭저럭 신을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왼발이 너무 타이트해서,
아, 일본 축구도 이 타이틀에서 안 맞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축구 중에 제 발이 잘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엄브로 악셀레이터 프로랑, 그건 제가 보기엔 상당한 기간에 적응이 필요한, 늘 말씀드리지만 악셀레이터 프로는 그 제품을 신고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제품,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게 이제 아식스의 울트라자도 그런 편인데, 그 적응 단계가 지나고 나면 꽤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그냥은 조금 힘들다. 울트라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두 제품 울트라자나 만약에 악셀레이터 프로 같은 경우를 천연한 데서 사용한다 그러면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제가 우선은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근데 리뷰를 해야 되는 모든 구장 상경은 어쨌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그 인조잔디 상황에 어떻게 맞추느냐, 신발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편의성이 제공되느냐, 신발에. 결국 초점은 이제 제 리뷰 초점은 그거고, 제가 축구화로 선택하는 그것도 기준도 이제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캄피네 쌍루이스를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캄피나스가 새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 테사라이트라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배송을 받아서 지금 제가 제품을 언제 받았더라? 토요일날 받았나? 토요일날 오후에 받고, 일요일은 사용을 못했고, 제가 일요일 사용을 못하니까 토요일날 구독자 모임에서 또 운동을 하다가, 역시 이제 이, 그, 종아리 근육이 여전히 심하게 안 좋아져서, 더 안 좋아져서, 실착 테스트 뿐만 아니라, 아예 발을 넣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통증이 있다가, 치료를 좀 급하게 받는 바람에, 통증이 완화가 돼서 이제 이 신발을 제가 이 리뷰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바닥에서 리프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컨트롤, 패스도 그렇고 뭐 이런 드리블, 발바닥을 이용한 것들을 이제 여러가지 동작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결국 이제 이 전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특징들을 좀 파악이 되고 해서 이제 바로 리뷰에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이 제품에 이 주는 느낌이, 제 발에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파이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려 있는 제품인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으면 발의 핏감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축구화. 제 경우에 최근에 어떤 거냐면 야스다 리가레스타 같은 거, 옛날 모델로 간다 그러면 코파 문디아를 245 정도로 신었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파루카스의 착화감 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루카스 TF의 착화감처럼 완벽하게 발에 맞아 떨어지는 신발. 이건 철저하게 제 기준인데, 제가 보통 발을 길이를 재면, 뭐 볼 이런 건 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252 정도 오른발이, 그 다음 왼발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 왼발을 두 개를 다 신어보는데, 신고 이 축구화를 신으면 이 축구화를 신은 바닥을 제외한 어퍼의 느낌은 야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뭐 저기 인젝터라든지 아니면 푸마 제품들, 그래서 스터드가 있는 모델, 이런 식으로 스터드가 있는 모델을 신은 것과 같은 그런 완벽하게 제 발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 앞쪽 부분에 여유가 전혀 없이 딱 맞게 떨어지는데, 그 딱 맞게 떨어지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신발이 완벽하게 제 발 사이즈에 잘 맞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경우에 극단적으로 한정이 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제 발에는 아슬레타도 있고 C3도 있는데, 이 제품과 가장 유사한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C3예요. 아슬레타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니까. 그럼 C3랑은 뭐가 다르냐? 중창의 높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어퍼를 덮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이 완벽합니다. 제 발에는. 오른발, 왼발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품, 발이 우선은 길이상으로, 그 다음에 볼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조로석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캄피나스랑은 어떻게 다르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데스포르치 캄피나스 이렇게 비교를 하실 때 캄피나스와 그 다음에 그 쌍루이스를 비교를 할 때 쌍루이스는 이제 발볼이 좀 좁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캄피나스는 그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는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님은 지금 이 캄피나스 265를 신고 있는데 이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260을 주문했던 건데 그때 만약에 255를 구입을 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간에 이 TFR로 나오는 축구화들 대부분 동일한 지금 아웃솔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자체로는 크게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뭐 워낙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형태 라운드와 블레이드가 믹스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웃솔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창에 해당되는 요 까만 부분은 그냥 전형적인 에바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에바를 루나론과 비교를 해서 루나론이 더 쿠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축구에 사용되는 소재로서는 루나론이 동일한 두께에서 무게감에서 약간 더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바랑과 비교했을 때 쿠션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루나론이 더 좋으냐 에바가 더 좋으냐 하는 건 사실 쓸데없는 논쟁에 가까워요. 그 자체는 그 나이키의 브랜드가 루나론을 쓰고 있고 루나론에 많은 운동화에 들어갔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루나론 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약간의 무게 가벼움 대신에 내구성 차원에서 보면 에바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루나론보다는. 물론 이제 루나론도 굉장히 내구성을 갖는 소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나론이라는 거는 루나론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루나론의 쿠션이라든지 근데 외형의 상태가 이 EVA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이 에바보다 더 좋다고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런닝화는 기본적으로 그 외부 충격,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루나론 창에 의해서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창 자체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외부에서 그랬을 경우에 창이 견뎌주는 형태의 변화 없이 오랫동안 견뎌주는 효과에서는 루나론이 에바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셔닝 정도는 루나론에 해당되는 정도를 에바에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폼의 밀도에 따라 밀도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쿠셔닝이 더 좋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 쿠셔닝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데스포치를 이 제품 이런 제품들을 신으면서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난넥스 같은 충격 없는 소재가 미드솔 전반에 쭉 깔려 있으니까 이게 홀드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푹신해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실제로 신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근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풋살 구장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함 정도에서 지나친 피로감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적당한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제 경우에 그래서 아슬레터처럼 중창의 두께가 약간 두꺼운 거 그러니까 처음 신으면 약간 발이 스터드 모델이나 아니면 C3나 아니면 아디다스의 이전에 그 코파 TF들 그러니까 중창이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미즈노도 마찬가지죠. 미즈노도 중창이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런 제품에 비해서 이제 아슬레터가 훨씬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창의 두께가 두꺼워서 약간 떠있는 그런 제품에 비해 약간 떠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신발 전체가 발바닥 전체가 고루 지면에 밀착이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실제로는 거의 못 느끼죠. 신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초기에 미즈노의 모렐리아 2AS라든지 이런 제품과 비교하면 현저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TFR들이 이 아웃솔 전체가 이제 그라운드에 지면에 닿았을 때 그 비틀림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쿠셔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어떤 신발을 선택을 했을 때 물론 축구화이긴 하지만 풋살장이라든지 딱딱한 아니면 전형적인 터프 그라운드라고 하면 그런 그라운드에서는 역시 쿠셔닝이 좀 있는 게
아예 없는. 그래서 그 우리가 FG 같은 걸 신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FG라는 스터드 자체가 아예 쿠션을 갖고 있지 않는 딱딱한 그 우레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가 있으면서 스터드에 몇개 스터드에 의해서 몸 전체의 체중이 그 다음에 특히 체중의 3배 이상의 힘이 가해지는 그런 것들은 몇개 스터드로 사람의 움직임, 동작이 제어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굉장히 과부하를 여러 관절 부분에 그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스포르치 제품은 상당히 쿠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 전체가 주는 전체에 감싸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흔히 운동을 하는 인조잔디에서 충분히 신을 만한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제품 명상으로 테슬라이트 TF 프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F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터프 그라운드인데 이 터프 그라운드라는 거 자체가 아시겠지만 터프라는 그게 이제 그 인조 잔디 회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특이한 그 제품명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이 터프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이 제품을 예를 들면 펌, 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인조 잔디 그래서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예, 천연 잔디라고 하더라도 천연 잔디가 길이가 10mm 정도, 15mm 정도로 짧게 깎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촘촘하게 깎여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물기가 없다고 하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천연 잔디는 되게 이제 뭐그 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경우에 이슬이 내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기가 묻게 되면 충분한 그립을 발생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운동장에서 쓰기 쉽진 않다. 근데 맨땅은 어떠냐? 맨땅도 사실은 이 고무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신는 조깅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상당히 내구성이 있어서 맨땅에서도 사용하기 쉽다. 가장 최적화된 거는 뭐냐? 근데 이제 맨땅 사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사이드 쪽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지금 메쉬가 되어 있는데 이 메쉬 쪽으로 사실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말이 누렇게 다 변하죠. 먼지가 투과가 돼서. 그런 점도 그 다음에 이제 먼지가 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메쉬 통 창을 천을 통해서 발에서 나는 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온 발에서 나오는 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 의해서 이제 그 더운 공기들이 유입이 되거나 해서 발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땀에 나서 젖게 되면 그 젖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래 맨땅 아니면 인조잔디에서도 사실 잘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해서 먼지가 많은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신발을 신고 뛰게 되면 요 메쉬로 다 먼지가 들어가서 신발, 그러니까 양말이 흰색 양말을 신는 경우에는 색상이 금방 그 변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터프와 예, 캄피나스랑 그 다음에 쌍루이스랑은 좀 다른 점. 그래서 이게 왜 쌍루이스랑 극적으로 착화감에서 달라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왜그 천연 축구화, 우리가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잘 만들어진, 스터드형 축구화의 그 착화감을 주느냐 하는 건데, 제품은 단순하게 받아서는 그게 뭐 충분히 처음에는 쌍루이스를 리뷰를 한 지도 이미 오래됐고 그 다음 쌍루이스 같은 경우는 장기 실착을 하지 않고 리뷰만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제품의 구체적 특징을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캄피나스는 25주년 모델 본 지가 몇년 지났기 때문에 그 제품의 일반 캄피나스 제품을 사진으로 봐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쌍루이스의 TF 프로 1 제품하고 그 다음에 요 실물로 제가 갖고 있는 테사라이트 TF 프로 1이두 제품을 이미지상으로 먼저 비교를 했는데 그 이미지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일본 그 데스포르치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내용에 하나가 텅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였어요. 텅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텅이 여기에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폴드오버 되는 식으로 텅이 길어진 건가? 실제로 제품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발목에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발목이 들어가서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발목과 전형적으로 여기 발목의 곡선이 그대로 일치가 되도록 지금 이 커팅이 되어 있는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쇼트헌의 특징이죠.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딱히 길지가 않은데 그럼 뭐가 길다는 거냐 하고 봤는데 이 제품을 처음부터 제가 받자마자 커뮤니티에 올린 거,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이 이 제품 받고 나서 바로 올린 거예요. 제품을 받고 나서. 이 제품을 받고 첫 번째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코가 되게 잘 만들어졌네? 하는 느낌이었어요. 앞코가. 이 앞코가 주는 느낌이 뭐와 되게 유사했었냐면, 신발의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이 파루카스랑은 상당히, 물론 차이가 납니다. 여러 부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파루카스를 착용을 했을 때이 앞코의 느낌이 여기에 그대로 구현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데스포르치를 왜 풋살하러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냐면, 요런 그 면적, 그 다음에 여기 고무 창지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앞쪽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건데, 이 제품은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앞쪽이 잘 만들어져 있다. 앞코 부분이. 앞코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기 전에 이미, 앞코가 뭐가 좀잘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여기 이런 종이들. 신발 안에 하고 있는 이 종이들을 빼고 신었을 때, 핏이 이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원래 데스포르치가 이랬었나? 캄피아스 신었으면 원래 이런 거였나? 하는 250을 신으면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이게 테사라이트가 상루이스나 아니면 캄피아스는 다른 점이 뭐냐? 추적한 게 이제 설명상으로 이제 가장 차이 나는 게, 일단은 뭐, 상루이스의 프로고는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난넥스 사용되어 있고, 인솔이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그리고, 전족부 캥거루 가죽에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 여기 메쉬천이 들어가 있고, 다 똑같고, 이런 부분도. 아웃솔이 아마 기본적으로 똑같이 에바가 사용된다. 똑같으니까. 그럼 다른 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달랐냐 설명해서. 유일하게 다른 점이 턴 길이였어요. 근데 이턴 길이가,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짧아요. 이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축구화들 있으면 여기가 좀 짧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어떤 거는 여기가 조금 더 길게 구성이 되는 것도 있고. 보시면 언더아머 마그네티코는 첫 번째 구멍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 푸마의 0142 제품은 짧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 번째 구멍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대보면 이 신발 차이가 확 드러나고 신었을 때 착화감이 일부 차이가 나죠. 보시면 대개 이런 제품들이 길이가 조금 짧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쪽이. 그러니까 언더아머 같은 제품은 굉장히 길게 구성이 된 경우고 프레테 모델을 보셔도 첫 번째 구멍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인데 요 거리에 비하면 역시 푸마 쪽이 짧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 주느냐? 무슨 차이를? 텅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에서 여기서부터 신발끈이 시작되는 부분이 길어질수록 높이가 길어질수록 신발의 발 앞쪽에 전족부까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여기가 길어지면 발볼에 있어서 신을 수 있는 발의 최대 크기가 제한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신을 때왜 발이 불편하냐? 신발을 집어넣고 발볼의 전체 신발의 외형을 이루고 있는 이 형태보다 신었을 때 발이 큰 사람들은 신발이 옆으로 벌어질 수 있는 확장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게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원성에 의해서 발에 저림이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죠.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지는데 데스포르치인 경우에는 이 테사라이트인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되게 짧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이걸 짧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쌍루이스 같은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 특히 왼발 같은 경우 제가 경우에는 전혀 못 신었었는데 발볼이 좁아서 신발 자체가 발볼이 좁아서 신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쉽게 신을 수 있는 구조로 탈발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지니까 신발끈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텅은 신발끈을 다 풀게 되면 신발이 옆으로 벌어지는 확장성이 커지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신발끈의 높이 공간을 제한하는 구조가 여기가 만약에 신발끈이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죽이 다 덮여 있다고 하면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최대 발의 크기는 여기에서 있는 요 범위로 제한이 되지만 이게 짧을수록 여기가 벌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커지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발의 종류가 점점점 커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쌍루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착화성이 좋아졌다. 그게 이 테사라이트 제품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캄피나스도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착화감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앞쪽은 뭐 다 아시듯이 그 천연 가죽이고 나머지 부분 감싸고 있는 부분은 다 인조 가죽이에요. 그리고 인솔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바와 같이 인솔의 두께가 어쨌든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껍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최근에 나온 프로원 제품들 쌍루이스도 그렇고 이 뭐죠? 테사라이트도 그렇고 이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물론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브랜드 측에서는 여기에 그 안쪽 소재를 개선시켜서 기존에 있는 소재 메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뒤쪽 축의 내구성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아슬레트 같은 경우는 여기 천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찢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쉽게 그리고 스펀지가 튀어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강되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니까 이 풋살화인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의외긴 하죠. 여기 쿠션 패드가 여기서 이만큼 쭉 들어가 있어서 발등 전체를 감싸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거 뭐 여기 좀 만져보면 이게 소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메모리 폼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상당한 충격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여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풋살화가 이게 필요하냐 하는 점인데 하여 뭐 어쨌든 풋살화도 강한 슛을 때릴 때 충격이 오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 대부분 나이키나 이런 데서 뭐 저희가 이제 리뷰하는 푸마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면 여기가 대부분은 패딩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밴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푸마 울트라도 그렇고 뭐 리벤트 퓨처도 그렇고 여기 이 프레데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피드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GT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좀 의외긴 하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사이드 메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60 사이즈 기준으로 260g 정도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TFI의 평균적인 무게다 라고 그 무게는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죠. 그래서 그 두께 두텁고 그 다음에 여기 표면이 굉장히 고운 마이크로 파이버인데 이제 스웨이드 느낌이 나도록 하는 소재를 써서 신발의 그립성이 강화됐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이 난넥스라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난넥스는 그 일본 브랜드들은 한 조금 부러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신발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부럽지만 일본 브랜드들은 일본에 나오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일본의 화학공업 회사들이 워낙 뛰어난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 일본 부품 소재 산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재를 충분히 자국 브랜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유리한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본, 뭐,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 토레이사의 제품들, 그래서 에어리즘이든 뭐, 히텍이든, 다 원사를 그렇게 쓰고 있고, 한동안 아디다스 재팬이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만들 때도 토레이사의 힘을 빌렸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테이진사,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일본 회사들이 또 나이키 같은 신발, 축구화 제조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난넥스라는 소재가 이 실리콘 폼입니다. 실리콘 폼이라는 건 뭐, 거창하게 말하면, 실리콘 폼이고, 좀 쉽게 말하면 실리콘 스펀지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실리콘 스펀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난넥스가. 근데 이 난넥스가, 여기에 지금 포론이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포론 얘기를 꺼내느냐. 난넥스를 만드는 회사와 포론을 만드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입니다. 일본의 인어학이라고. 이 인어학은 1924년인가 6년에 그 자전거 튜브 고무 그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노웨라는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자동차 브리지스톤 타이어 사에도 납품을 하는데 고무나 이런 화학 소재들을 그 이전에 이 회사가 포론을 만들 때 미국의 그 뭐죠? 미국 그 원래 이제 포론을 만들었던 그 회사랑 합작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물론 자기들이 기술을 다 개발한 건 아니었고 1954년이 되면 독일 바이엘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회사 바이엘사와 협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폴리머들 폴리머에 이제 이런 충격흡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에 들어가고 제가 태어났던 65년이 되면 독일 바스프사랑 합작을 하게 됩니다. 바스프랑 합작을 해서 본격적인 화학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그 중에서 나온 산물 중에 하나가 2007년인가 나왔던 포론이고 그 이후에 난넥스라는 소재를 개발을 해요. 근데 이 난넥스는 지금 뭐 데스포르치에서는 어쨌든 일본 이노학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노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노베이션 액션 이노베이션과 액션을 합쳐서 이 지금 회사 이름으로 인어학이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재 그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부품을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그중에 나오는 소재가 하나의 난넥스라는 소재인데요. 이 난넥스가 왜 유명하냐면 사실 그냥 일반 실리콘 폼이나 실리콘 스펀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단순 쿠셔닝이 아니라 이 난넥스 소재 가장 큰 특징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100도 이상의 온도, 아니면 영하 뭐 20, 30도, 40도 이런 데서도 난넥스 자체의 실리콘 이 폼이 그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그뭐 형태 변화, 아니면 질감의 변화가 굉장히 적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비라든지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일정한 그 쿠셔닝, 여기 이 실리콘의 밀도, 이쪽이 뭐죠? 그런 것들이, 경도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축구화에 사용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물론 신발을 신고 체중이 눌러지면, 여기에 미드솔이나 이런 소재들은, 인솔도 마찬가지로 휘어지거나 하면서 주저앉죠. 근데 난넥스를 쓰게 되면, 그 주저앉는 정도를 현저하게 낮춰놓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넥스의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이, 아까 온도에 강한 것과 동시에, 신발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경우에 이 스펀지를 보통 메모리 폼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누르게 되면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텍스 침대에 볼링공 같은 걸 오래 두게 되면 한뭐 24시간, 48시간 동안 올려놨다가 떼면 바로 복원이 되지 않아요. 어느 눌러져 있다가 복원이 천천히 되는데 난넥스 소재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그 이후에 다시 그 복원성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소재예요. 밑창에 이걸 썼을 때 얻는 장점은 뭐냐? 실리콘 폼이라는 쿠션이, 여기 난넥스라는 실리콘 폼이 극단적으로 다른 소재.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채용을 했던 역시 인어학사의 포론에 비해서 더 쿠션성이 좋아서 이걸 사용을 한, 플레인지로 사용을 한게 아니라 신발을 장시간 신고 오래 사용을 하더라도 신발 자체가 내구성을 기대하도록 스티치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박아 넣어서 만든 신발이니까
이렇게 내구성을 굉장히 극도로 추구한 경우에 신발 안쪽이 주저앉거나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신발의 형태가 최초 구입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일정한 쿠션성도 오래가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난넥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난넥스는 이 데스포르츠라는 브랜드가 2003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듯이 역시 인화학이라는 일본 회사,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화학회사, 그 위에 바스프라고 또 유명한 회사와 또 그 협업을 해서 뭐 바이엘 그 다음에 뭐 온갖 좋은 또 유명한 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일본에서 일본 회사가 만든 소재를 기초로 해서 이 데스포르치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돋보이는 점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에 여기 이제 힐컵이 부분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만져보면 딱히 뭐 패딩, 락다운을 위한 패딩들이 두텁게 되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만져보면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는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솔 부분 겉쪽은 이렇게 메쉬 처리로 쭉 되어있긴 하지만 실제 안쪽에는 이렇게 막혀있어서 인조 마이크로 그 파이버도 이렇게 쭉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겉쪽에 메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메쉬가 제일 나가는 부분은 지금 표면 사진상으로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마감 상태가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일본 브랜드처럼 나머지는 뭐 비교적 다 깔끔한 편인데, 자 이제 그런 신발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비춰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쨌든 카메라로 상으로 이렇게 비추면 여기에 그 안쪽 부분들, 여기에 메쉬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비출 정도로 확실히 그 투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열을 뺀다, 발에서 나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렇게 메쉬가 어퍼의 전반에 걸쳐 있으면 이슬 내린 아침 운동장에서는 아주 취약이죠. 이건 뭐 공 차자마자 물이 완전 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고, 심지어는 여기가 지금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도 원래 물이 잘 스며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스티칭이 지금 이 어퍼 어떤 식으로 물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이 스며 이 스티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굵은 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실이 굵다는 거는 실을 통과하고 있는 고무의 두께, 그 고무가 통과하는 구멍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방수를 별도의 방수 그 천 같은 거를 댄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어느 정도 물이 스며드는 거는 좀 막긴 힘들다. 실제로 방수천을 대냐, 근데 밖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스티칭 자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요 스티칭과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퍼 그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스티칭이 안 만져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쪽에 라이닝이 처리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이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고, 그 다음 실제로 신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에는 완벽한 핏감을 만들어주고 있고 무게도 아주 뭐 260g이니까 다른 제품과 큰 차이가 없고 여기도 굉장히 유연하게 휘어지고, 다만 여기는 그래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휘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만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고 여기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거, 그거는 이제 난넥스가 있고 뭐 여기 두톤 인솔이 있어서 푹신푹신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발 뒤쪽으로 가는 것들은 단단하게 고정시켜준다는 점에서 보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쿠션성에 대비해서 아웃솔 플레이트의 고정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이제 이 축구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어쨌건 제 경우에 250으로 신었을 때 발이 완벽하게 딱 맞다, 맞춤 축구화처럼 마치 제 발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라는 게 이 축구화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축구화를 구입하고 나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데스포르치 이 인젝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 인젝터 제품에 보시면 고무가 이렇게 상당 부분이 쑥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쑥 올라와서 여기를 넓게 형성시키고 있는 거는 앞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단하게, 여기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것도 초기 인젝트 2002년 3년 사이에 나왔던 제품인데,
풀캥거루고 이런 부분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넓게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블룩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볼 컨트롤성에서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 아디다스 이 제품인 경우에는 18.1 ETF인가 그런데요, 사실은 미드솔의 두께를 조금만 더 두텁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있는 이 그 뭐죠? 예, 저 일체형으로 밴드로 되어 있는 이 텅을 이런 식으로 그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분리형으로 만들었었으면 아마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디다스는 특별히 스티칭을 여기 앞쪽에 쓰지는 않고 했지만 앞코를 낮게 형성시켜서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발에 전달되는 직접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도. 다만 제가 안 신는 거는 이제 미드솔이 좀 다소 낮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운동하는 푹신푹신한 그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썩 그 기분 이 발에서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썩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납작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그 축구화를 신는 느낌 보다는 조금 덜하니까, 그 바닥에 깔려 있어서 뭐 실내 같은 거를 신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크게 많이 신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신었었는데, 저 신발을 신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앞코의 엣지 부분이 굉장히 절제되게 잘 깎여져서 만들어져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볼 컨트롤 같은 걸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흰색으로 보이는 미드솔의 앞코 높이와 이 데스포르치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앞코 높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볼 컨트롤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 파로카스에 비해서도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우려, 제가 그 야스다 리가레스타 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코가 튀어나와 있고 이 절제 면적이 좀 그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파루카스를 보시면 이쪽 부분, 이쪽 앞쪽을 약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퍼가, 물론 오래 신기도 했지만 어퍼의 외부형 외부가 신발 안쪽 그 아웃솔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러버의 개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 파루카스의 가장 유사한 구조가 이 제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쌍루이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신어보고 좀 해서 비교를 해보면 좋긴 한데, 이 제품도 엣지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파루카스가 그래도 볼 컨트롤성이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경우인 것처럼, 핵심은 뭐냐, 제 발에 잘 맞는 상태에서는, 발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신발을 신고 이 부분과 사이드 부분들이 이 고무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 엣지 부분들을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요렇게 쭉 요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고무에 의한 볼 컨트롤 개입성은 어느 정도 그 안심해도 된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볼 컨트롤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는 뭐 당연히 아슬레트 A005나 C3가 될 텐데, 실제 어퍼상의 느낌은 C3에 유사하고 굉장히 제 경우에 느낌은,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의 아무래도 중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에바에 요런 부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슬레타 A005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다. 다만 이제 쿠션성에서 그럼 어떠냐, 이게 이제 난넥스가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는 딱히 그렇다 그래서 아슬레타보다 더 심할 정도로 쿠션성이 더 뛰어나거나 해서 발의 홀드성, 안정성이 떨어지를 이렇게 져야 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제품이. 이제 요걸로 보면, 같은 일본 브랜드였지만, 야스다가 리가레스타 프로 제품을, 스터드를 만드는 제품의 기술력과 비교를 하면, TF상으로는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최근에 저희가 A005 그 다음 C3 이후에 제가 지금 이 테사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A005나 C3에 준할 정도로 기본적인 착화성이 뛰어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은 제 발에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데스포르치를 리뷰를 해드릴 때
원래 데스프루츠가 이렇게 풋살 브랜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2005년에 나왔던 그 축구화 도감인데요. 사상 최초에 여기 보시면 사상 최초의 사커 슈즈 스파이크 대 도감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2005년 기준으로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축구화들을 전부 다 쭉 이렇게 사진과 가격, 그 다음에 뭐 소재 뭐 이런 것들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데스프루츠가 200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데스프루츠가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제가 그 초기에 착각을 한 거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페널티도 있습니다. 페널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 데스포르치 이 챕터 이 데스포르치 챕터인데 데스포르치의 챕터로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TF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TF를 만들지는 않고 다 스터드 있는 제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데스포르치의 첫 번째 데스포츠 소개하는 문장에 보면 여기 브라질 브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질 브랜드 데스포르치가 일본 대표 일본 총 대리점을 뭐 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드리블 드리블 재팬인가 하는 걸로 이제 그 상호를 등록해서 그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조평에 맞추도록 제품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드리블 재팬이라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드리블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 회사 데스포르치를 한국 총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데스포르치 뭐 데스포르치 이제 포르투갈과 이게 영어로나 뭐 그냥 스포츠 이런 뜻이어서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후 당시에 제가 느낀 거는 이 회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터드형 축구화를 이렇게 만들던 회사예요. 이 데스포르치는 보시면 3페이지 걸쳐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부 사진은 다 TF가 아니라 다 스터드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름도 아마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뭐 볼트 뭐 이런 뭐 이름 갖고 있고 지금이랑은 상당히 상파울로 뭐 이런 제품들 상파울로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 지명 팀 이름 뭐 이런 걸로 지금 각 그 되어 있는 건데 하여간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데스포르치가 TF를 만들던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풋살 TF로 전향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렇게 계속 만들었었으면 일찍 회사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게 이제 푸마, 그 다음에 아식스, 미즈노, 그 다음에 엄브로, 디아도라, 그 다음에 로또, 헌멜. 그 당시에도 이제 일본에서 일본판 헌멜들이 이렇게 제품이 나왔었으니까 헌멜에다가 패트릭도 나왔었어요. 패트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셸 플라티니랑 그 다음에 미카엘 라우드롭 같은 케빈 키간 선수가 사용했던 신발로 유명했죠 이게. 근데 이것도 물론 일본판입니다. 알버트라는 게 일본판인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르꼬꼬도 있고요. 르꼬꼬도 뭐 그 여기 보이는 알죠. 알제르라고 해야 되나? 알제르 하는 이 제품 굉장히 유명해. 이게 한국에서 저 판매가 됐던데 제가 이제 구입을 못했었어요. 계속 미루다가 못했는데. 하여간,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그 스터드 있는 제품들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서 TF, 흔히 말하는 TF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가 지금 완전히 한국의 유명회사가 되어버렸고, 한국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풋살화로는 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래서 이제 계속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 테사라이트를 어쨌든 필드에서의 실착은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제 발에는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우선 발끝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신발의 기본적인 느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
스터드가 있는 천연 캥거루 가죽 제품을 신은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야스다 리가레스타 프로 정도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뭐, 아식스에서 예를 들면, 뭐, X플라이 4나, 그 다음에 프로 정도는 뭐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오래 사용하고 있는 4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미즈노 네오 2,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인데, 그에 비하면 야스다의 리가레스타 프로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날카로운 점은 약간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이 발을 감싸는 느낌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이어서 착화성 자체가 워낙 뛰어난데, 이 제품이 지금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제가 되게 의아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실제로 이 제품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부분 요 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인조 가죽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인조 가죽인데, 어째서 인조 가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캥거루 가죽을 요만큼밖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브랜드 축구화들이 가끔 내는 것 중에 괜찮은 제품들은 풀 캥거루가 아니어도 풀 캥거루 이상의 높은 착화감을 실현시키느냐, 제조 과정에서. 핵심은 역시 인조 가죽의 종류겠죠. 여기 사용된 인조 가죽이 어떤 종류의 인조 가죽을 사용했냐가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의 가격이 그대로 말해주는데, 야스다 리가레스타는 앞쪽에 소가죽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을 사용했는데, 그 인조 가죽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제품은 어쨌든 간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단단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앞쪽 엣지의 고무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라스트가 이런 제품들하고 상당히 차이 나고, 가격도 일본 가격으로 따지면 15,000엔이 넘어가니까,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게 한 만엔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무려 5,000엔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데스포르치여서, 데스포르치 제품이 단순하게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그래도 괜찮은 소재가 사용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 네오 3의 사이드인을 만져보면 이게 인조 가죽이긴 한데, 틀림없이 극단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소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네오, 여기 네오2든 네오3든 풀 캥거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풀 캥거루 이상의 높은 착화감을 실현시켜주는데, 데스포르치 테사라이트 이 제품이 지금 그래요. 제가 의아한 거는 여기가 이거 저 진짜 혹시 풀 캥거루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흔히 먼저 이야기, 지금 풀 캥거루 아니야? 여기 사용된 것처럼 거의? 근데 풀 캥거루가 아니거든요. 풀 캥거루가 아니고 이런 앞쪽에 있는 부분은 다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높은 착화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안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발등에 닿는 여기에 있는 실버 컬러로 보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쪽 뒤쪽에 힐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내구성이 일반적인 이전 모델들의 캄피나스 이런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메시라든지 이런 천에 비하면 월등히 높게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데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높은 착화성, 그 다음에 완성도, 신발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장점이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A005를 못 구하셨거나 아니면 C3를 못 구하셨다 그런 분들은 국내 뭐 다른 거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 TF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세 가지밖에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건데, 추천해 달라 그러면 A005, 그 다음 C3, 그 다음 데스포르치인데,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캄피나스랑 그 다음에 상루이스의 이제 족형상의 문제, 라스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의 형태가 어느 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 상관없는데, 어쨌든 테사라이트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확장성을 줬기 때문에 발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터드가로 되어 있는 그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터드 달려있는 좋은 모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들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 제품명은 분명히 TFR라고 되어 있는데 데스포르치가 어쨌든 폼, 소프트, 그 다음에 이런 인조 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티피셜 글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발로 만들고 나면 이게
푸사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전에는 제가 이 제품을 푸사라로 한정을 해서, 푸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거다. 왜냐하면 푸살 공간에 예를 들면 전용 구장 대부분이 그 딱딱한 터프라운드였기 때문에 그 터프라운드에서 작은 공으로 컨트롤 하거나 할 때 발 앞쪽이 충분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착화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공 컨트롤 하는 데서 직접적인 터치감이 만들어지고 그때 굉장히 장점이라고 봤었었는데 지금 테슬 라이트를 신어보고 느끼는 거는 이거를 푸사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건 TFR로 분류를 해야 되냐. 물론 일본 데스포르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TFR로 클릭을 해도 이 제품이 뜨게 돼 있고 푸살로 해도 이 제품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뭐 예를 들면 하드그라운드가 모래 땅이 아니라 딱딱한 그 뭐죠? 뭐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단순 터프도 아니고 케미컬 코트에 가까운 테니스 코트로 말하면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는 전형적인 IC 그 인도용 이제 아웃솔이 필요하지만 거기 아니더라도 이제 그중 그런 상황의 그라운드 형태라고 하면 근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데 주저없이 제가 출시를 내렸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의 홀드성 높은 홀드성과 착화감 부드러운 착화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거를 풋살라로 환장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11대 11 경기 뿐만 아니라 풋살 또 동시에 가능하고 제품명이 TFR라고 명령되어 있듯이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구장 터프 타입의 그라운드여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리 부상이 지금 종아리 쪽 근육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 상황이 조금만 개선되면 저희가 야스다의 리가레스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듯이 요번 주말 정도만 되면 신고 나가서 실착 영상도 만들고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아마도 A00, C3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선은 핏감이 좋아요. 핏감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핏감에서 고무 러브의 개입을 제가 체크하는 방법이 공을 그 발끝을 이용해서 띄우는 거 그러니까 리프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공을 띄워보는데 거기에 큰 지금 전혀 이제 그 어떤 지장이 없다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의 발에 딱 축구화처럼 맞는다고 했을 경우에 초기에서는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한 180분에서 200분이 넘어가면 아마 이제 완벽하게 핏이 딱 형성이 되면서 발이 잘 맞지 않을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집이 발 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테스트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 제품을 11대 11 경기나 그런 류의 경기를 할 때 느낌이 어떤가 하는 걸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신발을 신었던 착화감 중에서는 C3를 버금가는 그 스터드 달려있는 풀 캥거루 가지고 축구화를 신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 발에는 길이, 발목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추후에 이 제품에 대한 실착 리뷰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리뷰는 테슬라이트 TF 프로 1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